지친 목요일 틀에 얽매이기보단 자유롭고 싶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내 맘대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러분, 네. 자, 아, 참 그,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양해의 말씀을 갑자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욱 씨가 갑자기 지금 부대에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부대로 조금 전에, 네,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고, 네, 저희가, 아, 좀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대 일이라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혼자서 지금 진행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퀴즈는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이진욱 씨 역할까지 다 할 테니까요. 네. 까칠한 모습과 또 진행자의 모습 양면성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1인 2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대결 구도가 아닌 원래대로 혼자 문제를 푸는 그런 구도로 다시 변경이 됐죠. 자, 오늘부터는 한 분씩 연결을 해가지고 네, 세 문제를 맞추셔야 이렇게 간식비를 보내드리는 간식비와 또 그 뭐죠? 에버랜드 네, 자유이용권 보내드리는 그런 구도로 가겠습니다. 자, 아주 그 많은 분들 의견이 그랬죠. 이 참 그 대결 구도 재미없다. 네, 솔직하게 재미없다. 예전 깨놨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급 변경을 했습니다. 뭐 진욱 씨가 그렇게 정해놓고 가셔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따라야 되고 진욱 씨가 계셨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뭐 불만 있습니까? 제 마음인데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네. 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코너죠. 내 마음대로. 코너, 네. 여러분도 매주 긴장감을 갖고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간식비는 제가 받아다가, 네, 대신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도전자, 네,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경남 산청에 살고 있고, 네. 30살인 조송이라고 합니다. 조송이 씨? 예, 예. 아, 오늘, 어떻게 해요? 이진욱 씨가 안 나오셨는데, 참 그, 저희 둘의 그, 티격태격한 모습이 참, 재밌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글도 많이 남겨주신 거 봤고, 예. 참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또 전화 연결하시고. 제가 오늘 이진욱 씨 역할까지 다 할 테니까요. 예. 불만 있습니까? 아, 아니요. 네, 방금 이진욱 씨 버전이었고요. 예. 그래요. 자,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작은 회사면은 평수가 작은 회사인가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가요? 이렇게 규모가 좀 작아요. 아, 오늘 다중이 힘드네요. 네. 지금은 어디 회사신가요? 집이신가요? 아니, 집이에요, 예. 그렇죠. 퇴근하신 시간이죠, 지금, 그죠? 예, 예. 그 평소 보이스메일 난이도, 퀴즈 난이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힌트를 주시면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예. 이 산청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예. 제 고향 근처거든요, 사실은. 아, 예. 예, 진주에서 제가 예전에 그 약간 이제 여담인데. 그 명절 때 할아버지 때 거창 가려다 보면 항상 그 산청을 지나셨어요. 그래서 예. 산청 또 저희 매형이 산청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좀 친숙함이 있는 네, 그런 동네다. 네. 예. 지금 지연 따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이진욱 씨는. 그래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네, 대결 구도부는 저도 참 원래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힌트도 드리고. 예.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요. 아,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식에서 일단 먼저 하나 내드릴게요. 객관식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지명을 가진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들려드리는 보기 중에서요,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의 이름이 아닌 곳을 찾아주세요. 1번 대박마을 2번 목욕마을 3번 효리마을 4번 방구마을
네, 방구 뿡뿡. 네, 방구 마을. 5번. 충성 마을. 네, 충성. 네, 충성 마을.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어려운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당연히 힌트 드려야지. 이런 거는 뭐, 정말, 모르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테고. 일단은요, 네, 이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심리. 일단은 뭐, 대박, 목욕, 효리, 방구, 충성, 다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네 개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이다 싶다면은, 이 오답인 거 하나를 분명히 이곳과 관련된 걸로 보기를 냈을 거란 거죠. 진짜로 그랬겠죠, 그죠? 저도 이 퀴즈 프로 같은 데 나가면서 그런 거를 정답을 몰라도, 그런 심리적인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맞춘 적도 많이 있어요. 자, 이곳은 국군 방송이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충성이요? 잠깐만, 예? 충성이요. 몇 번 충성이요? 잊어버렸는데. 이런. 자, 정답 다 왔는데, 지금. 네. 예. 1, 2, 3, 4, 5번까지 있었죠. 자, 1번 대박, 2번 목욕, 예. 3번 효리, 4번 방구였죠? 예, 5번이요. 5번! 예. 아유, 혼자 이거 다 치고네. 힘드네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자,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라고 있고요. 전북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있고요. 경북 영천시 북안면 효리 있고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방구리. 네, 방구리가 제일 웃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마을은 없네요. 네. 충성클럽은, 네, 예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던 그 PX, 네, 충성클럽은 있는데 충성마을은 없었습니다. 어렵네요. 뭐가 쉬워졌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안 쉬웠구만, 지금. 네. 다음 문제 좀 쉬운 문제 드릴게요. 1번, 첫 번째 문제 정답 맞추셨고요. 자, 둘이 하다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네. 자, 쉬운 문제가 없나요? 잠깐만요. 자, 영어 퀴즈입니다. 영어. 영어. 자, 영어로 fly. fly는 뭔가요? fly. 날다. 날다 말고 명사로 뭘까요? 네, 긴장하셔가지고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죠, 더 플라이라고. 파리죠, 파리. 파리고요. 자, 버터 파리, 버터 버터플라이. 네, 버터플라이는 나비죠, 그죠, 나비. 그렇다면 용파리, 용파리. 네,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드래곤플라이. 자, 1번 용파리, 2번 사마귀, 3번 잠자리, 4번 3번 잠자리요. 3번 잠자리. 네. 영어에는 강하시군요. 플라이는 모르시고 드래곤 플라이는 아셨군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잠자리죠, 그 잠자리. 네. 이 문제는 좀 쉬웠나요? 어떻나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네.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네, 영어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까지 맞추셨고요. 자, 하나만 더 맞추시면은 이진욱 씨한테 간식비를 제가 뺏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